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두 번째 파트, 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여러분 108쪽이 되겠죠. 도스는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으로서 개인용 컴퓨터 사용하는 운영체제입니다. 그 윈도우와 달리 모든 명령어가 문자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CUI,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어 프롬프트 상에서 문자로 입력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도스 프롬 상에서 이제 명령어를 이렇게 도스 프롬 상에서 이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명령 대기 중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파일의 목록을 보고 싶다 그러면 dir, 화면 지우겠다 그러면 cls, 날짜를 확인하겠다 그러면 데이트, 이런 식으로 일일이 키보드를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CUI 방식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스가 지원하는 파일 구조는 순차 파일 구조, 색인대 순차 파일 구조, 직접 파일 구조 세 가지입니다. 여기 없는 건, 지원하지 않은 건 역파일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 않으니까 도스가 다음 중 지원하는 파일 구조가 아닌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뭘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역파일 구조, 이런 것들이 답입니다. 역파일 구조가 답입니다. 기억하시고. 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시스템 프로그램을 디스크로부터 읽어가지고요. 디스크로부터 주기억장치로 읽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부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시동 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출발하기 위해서 시동 걸어야겠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로 띄워주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 부팅이라고 하고. 이 부팅식이 도스라든가 윈도우에서 다 F8번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선택적으로 부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팅의 순서는요, io.sys 파일 읽어드리고, mfs.sys 파일 읽어드리고, config.sys, command.com, auto.exe.bit 파일 읽어드리는데, 첫 글자를 여러분들이 따서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그 다음에 뭡니까? im, con, 그 다음에 comma, im, con, comma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스의 부팅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된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m, con, comma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스의 시스템 파일은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있군요. io.sys, mfs.sys, command.com 세 가지인데요. io.sys라든가 mfs.sys는 파일의 속성이 숨김 속성입니다. 그럼 io.sys는 ms.sys CIS의 입출력에 따라 실제적인 입출력을 담당합니다. 인풋, 아웃풋, 이렇게 해요. 인풋, 아웃풋, 이거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mfs.sys는 이제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스택 호출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command.com, 이 command.com은 명령 해석기입니다. 부팅 시 내부 명령어 주기억장치 상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도스의 시스템 파일은 세 가지다. io.sys, mfs.sys, command.com인데, io.sys라든가 ms.sys는 숨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실제적인 입출력을 담당한다. io.sys.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 프로세서를 담당한다. ms.sys. 명령 해석기다. 내부 명령어가 들어가 있다. command.com.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부팅의 종류도 잘 보셔야 됩니다. cold 부팅이 있고 warm 부팅이 있는데, cold 부팅은 하드웨어적인 부팅으로 전원키라든가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눌러서 재부팅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원 부팅은 소프트웨어적인 부팅으로 사용자가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서 재부팅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원 부팅.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콜드 부팅은 리셋, 전원 버튼을 눌러서 재부팅한다. 원 부팅은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서 재부팅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포인트 27번에 환경 설정 파일, 배치 파일이 나와 있군요. 자, 환경 설정 파일은 config.sys라고 하죠. 도스가 부팅할 때 컴퓨터 시스템의 여러 가지 환경을 설정해 주는 파일로서 윈도우에서 제어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 설정 파일은 반드시 어디 만들어집니까? 최상위 디렉토리인 루트 디렉토리에 만들어져야 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데 만들어 놓으면 제 역할을 못 합니다. 자, 그럼 이 환경 설정 파일 config.sys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할수 있는 것들은 디스크의 동작 속도를 향상시키는 버퍼 기능이라든가 해시 기능, 키보드, 마우스, 주변 전지 등의 설정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파일 하게 되면 도스가 관리할 수 있는 파일 수,
버퍼하게 되면 도스 관리할 수 있는 버퍼 개수, 라스트 드라이브 하면 도스가 관리하는 드라이브 개수, 브레이크 하게 되면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프로그램 실행이 중단되는지 중단되지 않는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config.sys 파일의 내용을 보니까 파일 2 지배됐어요. 즉, 도스가 관리할 수 있는 파일 수가 20개라는 얘기고, 버퍼 수는 30개라는 얘기고, 라스트 드라이브라는 게 나오죠. 도스가 관리할 수 있는 드라이브 최대 수, D라는 얘기는 A, B, C, D에서 뭐예요? 여기서는 4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몇 개야? 여기서는 이제 4개를 관리할 수 있다. 라스트 드라이브 D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에 라스트 드라이브 이게 D가 아니라 여기다 뭐로 했다? E로 하게 되면, 뭐예요? 도스가 관리할 수 있는 드라이브 수가 몇 개야? 5개 이렇게 되겠죠. 기억하시고요. 일단 라스트 드라이브는 도스가 관리할 수 있는 드라이브의 최대 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브레이크 온 하게 되면 컨트롤 C 눌렀을 때 프로그램 수행 중단, 프로그램이 수행이 중단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브레이크를 여기다가 온이라고 안 하고 오프라고 하게 되면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config.cs는 환경 설정 파일이다. 이것은 도스가 관리할 수 있는 파일에서 버퍼 수, 도스가 관리할 수 있는 드라이브 수,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프로그램 수행 중단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동 실행 배치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Auto ES.bat라고 하는데 도스가 부팅할 때 자동적으로 실행해야 할 도스의 명령어들을 기록했던 파일을 자동 실행 배치 파일. 파일 이름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Auto ES.bat 해야 되고 이게 어디 만들어져야 되느냐? 반드시 루트 디렉토리에 만들어져야 제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가 부팅이 될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파일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자동 실행 배치 파일. 파일 이름이 뭐라고요? Auto ES.bat. 자, 배치 파일은 편집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도스의 내부 명령어, 외부 명령어 이런 것들을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uto.bit 파일이 dir 파일의 목록을 확인하는 거죠. 체크디스크 C에서 C 드라이브를 검사하고 날짜를 확인하거나 또 시간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행 파일을 보겠습니다. 확장자가 도스에서 comexbat로 끝나는 파일들을 뭐라고 한다? 실행 파일이라고 하고요. 하고요. 이건 파일 이름만 입력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필터 명령어가 나와 있군요. 특정 조건을 부여해서 수행할 수 있는 외부 명령어를 필터 명령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만 골라내는 겁니다. 뭐 하게 되면 처리 결과를 한 화면씩 어떻게 합니까? 출력하는 것이고, find 하게 되면 특정 문자를 검색하는 것이고, sort 하면 뭐예요? 처리 결과를 정렬한다. 이런 순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스의 필터 명령은 이렇게 해서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기출 문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스가 지원하는 파일 구조가 아닌 거. 순차 파일 구조, 색인된 순차 파일 구조, 직접 파일 구조.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역 파일 구조는 있다, 없다? 없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물어봤군요. 컴퓨터의 전원을 가하여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과정.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부팅이라고 불렀죠. 부팅. 자동차 시동 거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컴퓨터에 전원을 넣어서 해당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주격 장치에 띄워주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부팅이라고 불렀죠. 1번 정답이고. 3번에 도스에서 원부팅. 원부팅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프트웨어적인 부팅으로서 이번에 있는 것처럼 컨트롤 알트 딜리트 이렇게 눌러서 재부팅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다? 원부팅. 콜드 부팅은 뭐였죠? 전원 스위치 또는 리셋 버튼 눌러서 부팅하는 게 이게 콜드 부팅이었죠. 정답 2번. 그다음에 4번에 같은 문제죠. 도스에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러서 재부팅했다. 이런 재부팅 방법을 뭐라고 한다? 원부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스 부팅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죠? 원부팅이란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번에 도스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보조 기억 장치에 적재하여 컴퓨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근데 부팅은요, 해당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보조 기억 장치에 띄워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 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억장치에다 적재해주는 거죠. 틀렸네요. 콜드 부팅이란 전원을 이용해서 부팅하는 거 맞죠? 부팅의 절차는 io.sys, ms.sys, config.sys, command.com, auto.bat.bit 파일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 맞죠? 정답 2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도스의 부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1번에 부팅이란 도스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어디에다가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여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맞죠? 2번에 컴퓨터에서 전원을 인감으로 발생하는 부팅 작업을 원부팅이라고 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할때 딜리트 눌러서 발생하게 되는 부트 작업을 콜드 부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설명이 거꾸로 돼 있죠? 원부팅이 뭔가요? 원부팅이 컨트롤 딜리트 누르는 것이고, 콜드 부팅이 뭐예요? 전원을 넣어서 부팅하는 거죠. 오늘 설명이 두 개가 바뀌었네요. 전원을 넣어서 부팅하는 것은 콜드, 컨트롤 할때 딜리트 누르면서 부팅하는 건 원부팅. 설명이 거꾸로 돼 있으니까 2번 답으로 보셔야 되고, 부팅 시 반드시 필요한 msos.sys와 io.sys는 숨긴 파일로 되어 있죠. 4번에 부팅 시에 반드시 필요한 파일에는 msos.sys, io.sys, command.com 있죠. 맞습니다. 정답 2번. 자, 7번에 도스에서 config.sys 파일과 auto.ext 수행 파일의 수행은 사용자가 선택해서 실행하겠다. 밑줄 쳐놓으셔야 되죠. 선택해서 실행한다. 도스나 윈도우에서 선택적으로 부팅하겠다. 그럴 때 뭐를 넣었죠? 8번 누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시고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컴퓨터 부팅 시 반드시 필요한 도스의 시스템 파일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죠. io.sys, msos.sys, command.com에서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1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에 도스에서 시스템 부팅 시 반드시 필요한 파일이 아닌 거 그랬죠? io.sys, msos.sys, command.com. 세 가지죠. config.sys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 이거는 컴퓨터의 여러 가지 환경을 설정하는 환경 설정 파일이죠. 환경 설정 파일이죠. 여기는 config.sys는 뭐다? 환경 설정 파일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정답을 해서 4번. 10번에 도스의 시스템 파일 중 감추어진 속성이다. 그러면 뭐예요? 숨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ms.sys와 io.sys였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부팅 시 필요한 파일의 입력 순서를 올바른 거, 이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imcocoma, imcom,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맨 처음에 뭐 읽어드려요? 그렇죠. io.sys. 그 다음 뭐예요? m이니까 mso.sys. 그 다음 뭐예요? con, config.sys. 그 다음 뭐예요? command.com, 이거죠. command.com. 그 다음 뭡니까? auto.ext.bat. 이렇게 대자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기역 디귿, 니은 기역 디귿, 그다음에 미음 리을 이렇게 있는 몇 번을 정답, 2번을 정답 이렇게 찾으셔야겠죠. im 컨컨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팅 순서입니다. 자, 12번에 도스의 시스템 파일 중 ms 도스 점 시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랬죠. 숨겨진 파일로 존재하여 보이지 않는다. 파일 메모리 프로세스로 관리한다. 실제 입출력을 담당한다. 시스템 호출을 담당한다. 뭐가 틀렸죠? 그렇죠. 실제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이 파일은 뭐예요? 이거는 적어 놓으셔야 되죠. io.sys 파일. io.sys. 이게 뭐다? 실제로 입출력을 담당하는 파일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이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니까 도스의 명령어 중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입 명령을 위해서 어떤 파일의 내용을 확인했다? 어떤 파일의 내용을 타입 명령으로 확인하는 것인가 그랬죠. 여기 보니까 뭐램 드라이브 쓰고 하이 메모리 띄워주고 도스가 관리할 수 있는 파일의 수, 버퍼 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정한다고요? 그렇죠. config.sys 환경 설정 파일에서 정한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에 ms-DOS에서 config.sys 파일의 브레이크온을 설정하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Ctrl-C 눌렀을 때 작업을 이제 중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자, 15번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중지시킬 수 있는 수행 중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config.sys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정답. 16번. 도스에서 사용하는 환경 설정 중 시스템 환경 설정 명령이 아닌 거 그랬죠? 시스템 환경 설정에는 뭐 break, shell, 이것들 다쓸수 있지만 요 rename 이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일괄 처리 파일에서 쓰는 명령어입니다. 도스의 내부 명령어들은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스에서 Config.sys의 last drive d 설정이 의미하는 거랬죠? 이거 뭐예요? 그렇죠. 도스가 관리할 수 있는 드라이브 수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는 d니까 a, b, c, d에서 뭐예요? 4개를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4번 정답입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스의 환경 설정 파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였죠? 자, 이번에 도스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설정하는 파일이다. 그렇죠? 이번에 어느 디렉토리에 존재하든 상관없이 제 역할을 한다. 아니죠? 환경 설정 파일은 반드시 어디에 있으라고 그랬죠? 최상의 디렉토리인 루트 디렉토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네, 반드시 최상의 디렉토리인 루트 디렉토리에 존재해야 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답은 2번. 도스에 필요한 환경 설정하는 파일 맞고요. 사용자 만들어 쓸수 있고 타입 명령으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스에서 배치 파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죠? 1번에 배치 파일은 도스가 실행할 일련의 명령어들을 기록한 파일이다. 그렇죠? 도스는 확장자가 BAT 파일을 배치 파일로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배치 파일은 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그렇죠? 4번에 배치 파일은 시스템에 부팅이 될 때만 실행할 수 있다. 아닙니다. 커맨드 프롬프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어떻게 하죠?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스의 필터 명령어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파일을 뭐 하겠다? 여러 개의 파일에서 특정한 문자를 뭐 하겠다? 검색하겠다. 검색하는 거니까 뭐예요? find, 모아, sort, search. 파인드하고 서치 중에 하나인데 도스 필터 명령은 세 가지죠. 파인드, 모아, 서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을 뭐로 보셔야 됩니까? 파인드, 검색하겠다. 파인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스 명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스 명령어는 크게 내부 명령어가 있고 외부 명령어가 있는데 잘 구분할 줄 아셔야죠. 자, 도스 내부 명령어는 부팅이 시 커맨드 컴이 실행될 때 주격 장치의 상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뭐라고 합니까? 내부 명령어죠. 이 내부 명령어는요, 요거는 주격 장치의 램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파일의 목록을 DIR 명령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 파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거는 주격 장치에 띄워집니다. 실행 파일의 디스크에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주격 장치에 상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내부 명령어 하는데, 이런 내부 명령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DIR, 파일의 목록을 확인할 때 쓰죠? Delete, 파일을 삭제하는 거죠. TYP, Type,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보일 때 쓰고, VR은 도스의 버전을 표시하는 것이고, CLS는 화면을 지우고, 데이트는 날짜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때, Time은 시간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때, Copy는 복사할 때, RE는 이름 변경할 때, MD는 이제 뭐예요?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CD는 디렉토리를 이동하고, RD는 디렉토리 삭제하는 거죠.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들이군요. Make 디렉토리 MD, Change 디렉토리 CD, Remove 디렉토리 RD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외부 명령어는 뭡니까? 외부 명령어는 디스크에 별도로 독립된 파일로 존재합니다. 즉, DIR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어들이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파일의 용량이 비교적 크고 확장자가 EX라든가 COM 등의 확장자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디스크로부터 명령을 읽어들여 실행하기 때문에 내부 명령보다 실행 속도는 빠르다 느리다 느리죠. 하나씩 볼까요? 포맷, 디스크 초기화하는 명령어가 중요합니다. 이 포맷의 옵션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나오죠. 슬래시 S는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즉 시스템 파일을 넣어서 복사 가능한, 부팅 가능한 디스크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때 쓰는 게 뭐다? 옵션이 슬래시 S고, 슬래시 Q는 퀵의 약자죠. 퀵. 그러니까 뭐에 한번 포맷한 디스크를 디스크 검사하지 않고 빠르게 포맷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포맷은 언은 반대말이니까 실수로 포맷한 디스크를 복구할 때, 복원할 때 쓰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딜리트, 반대죠. 언이 들어가면 삭제되었던 파일을 복구하는 거고, 무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 및 디렉토리 이름 변경 또는 두 번째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동도 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고 부분은 이동, 파일 및 디렉토리의 이름 변경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체크 디스크, 스캔 디스크 다 뭐하는 겁니까? 그렇죠. 디스크의 상태를 점검하는 명령어고 엑스카피 잘 보셔야죠. 엑스카피는 뭡니까? 파일 및 하이 디렉토리까지 복사할 수 있는 무슨 명령어? 외부 명령어입니다.
하필은 내부 명령어지만 X카피는 무슨 명령어다? 내부 명령어다. 자, 보시게 되고 F디스크 취미하지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죠. 하드디스크의 파티션 설정을 뜻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분할할 때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뭐 C드라이브, D드라이브 이렇게 나눠 쓴다든지 다시 합쳐서 쓴다든지 이때 쓰는 명령어보다 F디스크 파티션 한다라고 합니다. 파인드는 뭐 하는 거죠? 특정한 문자를 보완한다? 검색한다. FC는 뭐예요? 파일 컴페어. 이거 약자죠? 두 개의 파일을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잘 복사해 있는지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프라그. 디프라그가 뭐예요? 디스크 조각모음. 즉 단편화를 제거해서 안정성과 실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명령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디프라그. 디스크 조각모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관련된 명령어 이렇게 잘 보셔야 되죠. dir 하면 파일의 목록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슬래시 w 하게 되면 파일이 한 줄에 다섯 개씩 표시됩니다. 즉 한 화면에 가장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옵션에 dir 슬래시 s 하게 되면 하위 디렉토리까지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슬래시 on 하게 되면 네임이니까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 문자 보겠습니다. 파일 와일드카드 대표 문자라고 하죠. 파일 이름의 일부를 가지고 검색 및 해당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문자를 우리가 대표 문자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표는 뭘 나타내죠? 모든 문자에 해당하고 물음표는 한 문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dir 별표 ex 이렇게 있다면 확장자가 ex 파일을 표시하라는 얘기고 dir a 별표.별표로 했다라고 하면 a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표시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dir 물음표 3개.sys 하게 되면 확장자가 SOS이며 파일명이 세자인 파일을 표시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렬 옵션에서 슬래시 OS, S는 사이즈니까 크기 순으로, D는 날짜니까 날짜 순으로 정렬하라. OE 하게 되면 익스텐션이니까 확장 순으로 나타내라. ON 하게 되면 이름으로 이제 정렬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dir/on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파일의 목록을 이음 순으로 정렬해서 나타내라는 거고 dir/w/s 하게 되면 파일의 목록을 한 화면씩, 한 화면에 다섯 개씩 표시하되 파일 디렉토리까지 나타내는 거죠. 끊어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어트리브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파일의 속성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외부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R은 read only에서 읽기 전용이고요. R은 뭐 약자라고요? read only, 읽기 전용이다. A는 archive에서 뭐예요? 저장 기능이고 S는 시스템 파일에서 시스템 파일 속성이고 H는 hidden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추어진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ttribute 명령에서 플러스는 속성을 설정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속성을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ttribute plus s, minus s, kbs 이렇게 하게 되면 kbs라는 파일의 속성을 읽기 속성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파일 속성을 해제하라 이런 뜻이 될 것이고 attribute plus h, minus a, mbc 이렇게 되면 mbc라는 파일의 속성을 숨김 속성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저장 속성을 해제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플러스는 속성을 설정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속성을 해제한다는 거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도스의 내부 명령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랬죠? 내부 명령어 뭐예요? 부팅할 때 주기억장치에 상주하는 명령어죠. 1번에 디스크의 별도의 독립된 파일로 존재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외부 명령어죠. 디스크의 별도의 파일을 존재하는 건 외부 명령어. 프롬프트 상에서 언제 사용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내부 명령어죠. 정답이죠. 커맨드 컴 파일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아니, 있어야죠.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로드하여 사용한다. 가장 올바른 것보다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스 명령에서 실행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커맨드 컴이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을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무슨 명령어? 그렇죠. 내부 명령어 되겠죠. 1번 정답. 그 다음에 3번에 도스에서 외부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외부 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거죠. 즉, 독립된 파일 형태로 DR 명령 확인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커맨드 컴이 주기억 장치에 올려져야 사용할 수 있다. 내부 명령어. 주기억 장치 항상 올려져 있는 명령은 내부 명령어죠. 그리고 DIR은 뭐예요? 내부 명령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도스의 내부 명령에 해당하는 거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파일 이름이 짧으면 이런 것들은 내부 명령어, 길면은 이제 외부 명령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부 명령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가장 짧은 거 뭐예요? CLS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군요. 그다음에 5번에 도스의 명령어 중 비교적 자주 사용되며 실행 과정이 간단하고 별도의 파일 형태를 갖지 않아도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하다. 이거 뭐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 내부 명령어. 내부 명령어 뭐 찾으라고요? 파일의 이름이 짧은 거. 어? 선생님 CLS도 짧고 SYS도 짧은데요? 예. 여기 SYS는 예외적입니다. 얘는 시스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얘는 보다 외부 명령어입니다. 아시겠죠? SYS는 시스템에서 외부 명령어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한 명령어 찾으라고 했으니까 내부 명령어 찾으라고 했으니까 CLS 탑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도스의 외부 명령에 해당하는 거 그랬죠? 긴 거는 외부 명령어를 했어요. 포맷 하게 되면 이제 디스크 초기화 명령어 외부 명령어죠. 7번에 도스에서 외부 명령어 아닌 거 그럼 뭐 찾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외부 명령어 아닌 거 그러면 내부 명령어 찾으면 되니까 뭐가 답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2번에 카피가 답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8번에 도스에서 명령어 중 커맨드컴이 관리하는 거, 커맨드컴이 관리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내부 명령어 찾으라는 거야. 이 중에서 뭐 찾아라? 내부 명령어. 내부 명령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파일의 이름이 짧다라고 했습니다. 파일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파일의 이름이 짧다. 내부 명령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커맨드컴이 관리하는 것, 즉 내부 명령어 찾으라니까 카피 답이 될 것이고, 9번에 도스의 커맨드컴에서 직접 관리되는 명령어 아닌 것, 즉 내부 명령어 아닌 것, 외부 명령어 찾으라는 거니까 4번에 디스크 카피가 답이고요. 10번에 DIR 명령어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아까 숨긴 파일 속성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ms.sys하고 하나가 또뭐 있었나요? 적어볼까요? io.sys죠. 이두 가지는 DIR 명령어로 확인할 수 없는 외부 명령어가 되는 거죠. 정답을 해서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11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죠. 11번에 도스에서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겠다. 뭐예요? CLS, Clear the Screen이죠. 12번. 도스에서 정한 파일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럼 뭐예요? alien 또는 이제 mv, move도 이름 변경이 가능하죠. 여기서는 1번. 13번, 도스 명령어 중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겠다. 이때 쓰는 명령어죠. 타입이죠, 타입. 14번에 도스의 명령어 중, 도스의 DIR 명령어 중한 줄에 5개씩 파일 이름이나 디렉터리를 출력해 주는 거. 한 줄에 5개씩 그러면 슬래시 W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스에서 이미의 위치에 있는 한 자리의 문자를 정하는 와일드카드. 한 문자는 뭐다? 물음표. 모든 문자는 별표. 이렇게 되니까 몇번 정답? 네, 4번을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도스 명령어가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DIR, 별표층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C 드라이브에서, 루트 디렉터리, C 드라이브 루트 디렉터리에서 확장자가 TXT 파일을 어떻게 해라? 출력해라, 나타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정답을 해서 몇 번? 네, 2번 정답 보시고. 17번, 도스에서 현재 사용 중이거나 지정한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과 디렉토리의 목록을 확인하겠다. 어떤 명령어였죠? DIR 이렇게 되겠죠. 1번 정답. 18번에 현재 사용 중인 도스의 버전을 나타낸다. 이게 뭐예요? 버전이니까 VR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이고. 19번에 도스에서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겠다. 파일을 삭제할 때는 뭐예요? Delete. 복구할 때는 Undelete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20번. 도스에서 화면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명령어 뭐예요? Clear the screen. CLS가 되겠죠. 예. 21번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날짜를 변경하러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 날짜를 변경하러 확인하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데이트 쓰면 되지, 데이트. 그다음에 22번. 도스에서 AAA라는 디렉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어. 뭐예요? MD죠. Make Directory MDAAA.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1번 정답. 그다음에 53번에 도스에서 서로 반대되는 명령어끼리 가장 거리가 뭔가 그랬죠. MD는 디렉터리를 생성하는 거고, RD는 삭제하는 거. 반대되죠? 그다음에 3번에 딜리트는 삭제하는 거고, 언딜리트는 복원하는 거고, 포맷, 디스크 초기화하는 거고, 언포맷 하게 되면
초기한 걸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거죠. 다 어떻게 됩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용어지만.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트리는요, 디렉토리 구조를 표시하는 거고요. 디렉토리 구조를 뭐 한다? 얘는 표시해 주는 겁니다. 델트리는 어떻게 하죠? 디렉토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삭제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요즘보다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에 도스 명령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알리엔. 뭐예요? 이름 바꾸는 거 아닙니까? 파인드. 검색하는 거 아닙니까? 와.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는 건가요? 아니죠. CD. 첸지 디렉토리에서 측정한 디렉토리 이동할 때 쓰는 거 맞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25번에 도스 명령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CLS 화면을 지운다. MD.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든다. CD 디렉토리를 변경한다. FC. 모든 열려있는 파일을 닫는 게 아니라 FC는 뭐였어요? 파일 컴패하죠.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파일 두 개의 파일을 복사해 놓고 잘 되어 있는지 뭐할때 쓴다? 비교할 때 쓴다라는 거죠. FC 정답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26번에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부팅 가능한 디스크를 만들겠다. 부팅 가능한 디스크를 만들겠다. 그럴 때는 이 옵션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홈에 대놓고 드라이브명 쓰고 나서 슬래시 S 이렇게 옵션을 쓰시면 되는 거죠. 정답 1번. 그다음에 27번에 A 드라이브의 디스켓을 빠른 품에다고 스탬 파일을 복사할 때 쓰는 뭐다? 도스 명령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빠르게 품에다 넣는 거니까 슬래시 Q. 그다음에 그 스탬 파일 정성하게 되니까 슬래시 S. 두개다 들어간 거 찾아야 되니까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 이렇게 찾으셨고요. 28번에 도스에서 사용자가 파일을 잘못해서 정보를 삭제했을 때 이를 복원하겠다. 어떤 명령을 썼죠? undelete 썼죠. 29번에 도스에서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논리적으로 설정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분할하는 명령어가 중요하죠. 뭐라고 합니까? appdisk가 되겠죠. 30번 도스에서 디스크의 상태를 점검하는 명령어가 뭐예요? checkdisk. 그죠? 또 checkdisk 이 정도 가장 무난하겠네요. 이제 보시면 되겠고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명령어 지정된 디렉토리를 포함한 하이 디렉토리와 모든 파일을 복사하겠다. 하이 디렉토리까지 복사하는 건 뭐예요? S 값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32번에 도스에서 하드디스크를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디스크로 나누어 볼륨이 서로 다른 드라이브나 문자를 가진 별개의 드라이브로 동작하도록 하는 명령어 뭐랬어요? 이게 파티션 분할한다 그럼 뭐였었죠? 앱디스크죠. 1번 정답. 13번에 도스에서 한 개의 하드디스크를 논리적 용량으로 두 개의 드라이브로 분할하고자 한다. 이때는 어떤 명령어 쓰느냐? 어떤 명령어예요? 이게 분할하는 명령어 뭐예요? 앱디스크 되겠죠. 14번에 디스크의 하드디스크의 분할을 설정하고 논리적 드라이브 분할을 할당하는 도스에 보다 외부 명령어 찾으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드디스크의 분할을 설정한다. 그럼 뭐야? 이거는 앱디스크 되는 거죠. 35번에 도스에서 현재 이 백업 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을 지우지 않고 새로운 백업 파일들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이 옵션에다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 옵션에다가는 슬래시 A, append 추가한다라고 이제 쓰시면 되죠. 예,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36번에 도스에서 EX 형태의 파일을 CON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명령어 뭐 있습니까? EXE2BIN 이거였죠. 37번 도스에서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나타내는 명령어 뭐라 했습니까? 이게 Share Version Move FC 뭐예요? FC가 되겠죠. 38번 도스에서 특정한 파일의 감추기 속성, 읽기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명령어 뭐라 했어요? Retrieve가 되겠죠. 3번 정답. 39번에 도스에서 감추어진 파일의 속성을 해제하겠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라고 찾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파일의 속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쓰는 명령어는 어트리브가 되는 거죠. 어트리브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도스에서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지정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그다음에 아 이렇게 하시면 되죠. 플러스 몇번 정도인가요? 그렇죠. 3번에 답을 보시죠. 41번 도스에서 어트리브 명령어 사용 시에 읽기 전용 속성을 해제할 때 사용하는 옵션은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R로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45. 도스에서 어트리브 명령의 옵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죠? A는 백업하는 속성을 나타낸다. S는 스탬프하는 속성을 나타낸다. 3번의 일괄조정파의 속성은 P다. 그 다음 4번의 순계파의 속성은 H다. 뭐가 틀렸나요? 그렇죠. 여기 3번에 보시니까 일기전용 파일의 속성은 뭐예요? R이었죠. R.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3번에 도스에서 단편화되어 있는 파일의 저장 상태를 최적화하여 디스크의 작동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명령은 뭐예요? 디스컴프, 체크디스크, 디프라그, 디스크커피. 자, 그러면 뭘 답으로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단편화를 제거하겠다 그러면 디프라그, 디스크 초과공론에 관한 내용이니까 몇 번을 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3번을 정답으로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1번. 자, 44번 보겠습니다. 다음 도스 엑스카피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군요. 1번에 엑스카피는 파일과 하이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복사해준다. 그렇죠? 2번에 엑스카피 명령에서 히든 파일은 복사되지 않는다. 그렇죠? 3번에 엑스카피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는 파일 합치기 기능이 있다. 그렇죠? 엑스카피는 내부 명령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외부 명령어다라고 그랬죠? 외부 명령어. 정답에서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